저는 사실 얼굴도 모르는 분들이지만 저하고 뜻을 함께하고 있는 분들을 저의 친구라고 생각해요. 예. 평생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방송을 할 때도 그분들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가벼이 보지 않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인재 영입에 응하기도 했어요. 그때 가장 어두운 시절이었잖아요. 네. 그 국내임이 서울에서 참패할 거라고 했을 때. 예. 근데 저분들의 말을 내가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면 내가 그분들의 희망을 담는 그릇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도 사실은 몸이 아플 때도 있고 마음이 아플 때도 있어요. 비대위 활동이 좀 힘들어요 사실은. 네. 근데도 그 응원해 주시는 분들 메시지를 통해서 견디거든요. 예. 항상 함께 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